있을 수 있어. 하나 섞고 또 하나 섞어? 때려야 될 것 같나 보다. 또 땡기는 거 먹어. 죽도봉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 이렇게 큰 안내판이 보이는데요. 이 안내판의 바로 오른쪽에 둘레길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후노공으로 진행할게요. 바람소리가 너무 심해서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 따라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가볍게 산책을 할 거기 때문에 둘레길 코스로 갈게요. 중간중간에 의자나 이런 나무 정자가 있어서 힘들 때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또 이렇게 나무 군락지가 있으면 그곳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다 편백나무라 냄새가 되게 좋고 새소리도 엄청 좋았어요. 꽃이다. 봄이다. 너무 이뻐. 여러분, 저희가 정말 저질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코스 하나를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가지고 중간에 이제 다시 피오레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려가서 택시 타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서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블로그에는 걷는데 4시간? 그냥 산책처럼 걸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기준 산책 아니에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바람도 너무 세게 불고 추워서 하산합니다. 바람 너무 추워.